일단 여기서 많이 고치고 철 고침하시고 와이리스 홍하나. 네. 와이리스 어떡해요?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특히 부실수사 관련자들 그리고 또 2차 가해자 지휘관 모두 다 그대로 풀려났습니다. 이곳이야말로 저는 군의 제19 감싸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지휘관들은 일벌백계해서 중징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